특히 그 순복음교회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컨그레게이션 이 모이는 그런 교회입니다. 그런데 모든 예배를 갖다 이제 온라인으로 이렇게 대체를 결정을 하셨는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것은 뭐 저희 교회 창립 이래 처음이고 또 예배를 흩어져서 보는 것 자체에 대해서 참 안타까운 마음 이를 말할 수가 없는데 이제 성도님들을 보호해야 되고 또 이제 국가가 지금 이렇게 코로나19를 종식 위해서 애쓰는데 우리 같이 협력을 해야 또 이 사회가 교회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텅 빈 교회에서 이제 카메라를 보고 설교를 하게 되다 보니까 참 예배가 얼마나 수종했었는가 같이 모여서 예배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. 지금 계속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이 더불어 함께 가야 되는데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런 캠페인이 조금 좀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용어도 뭐 위생적 거리두기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약간 예배를 못 드리게 된 데는 심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고 빨리 예배가 회복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. 성도들과도 이렇게 교통을 좀 해보셨습니까? 어떻게 그렇게 느끼고 있는지? 성도님들이 이구동성으로 한 말이 그렇게 예배가 소중한 것을 이번에 다시 깨닫게 됐고 빨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싶다 하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공통적인 이제 바람입니다.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, 노력들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. 대구 경북 지역의 의료 지원을 위해서 이제 대한적십자사에 10억을 기탁을 했고요. 저희 교단에 이 코로나19 때문에 예배를 못 보게 될 경우에 임대료도 감당이 안 돼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. 그래서 두 달 동안 2천 교회를 택해서 임대료 일부를 이제 지원하는 걸로 해서 저희가 이번 달, 다음 달 지원합니다. 그래서 약 12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모금을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. 얼마나 오늘날 교회가 어리냐면 교회 한 교회 한 내게 도와달라고 하는데 그 전기세를 내지 못해요. 그래서 출석은 주일에 네 사람이 와서 예배를 봐요. 그래 이런 교회들이 숱해 있어요. 특별히 또 순복음 교회는 그 해외에 복음을 전파를 하고 그 다음에 선교를 하는데 굉장히 역정을 많이 뒀었던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은 어떻게 상황이 되고 있는지? 지금 선교지교도 다 어렵습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올해 우리가 계획했던 그 큰 회사들을 다 취소를 했습니다.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온라인 시스템이 사실 전 세계적으로 매 예배가 다 생중계되고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접속된 기록을 보면 몇 배 이상 더 많은 사람이 그 온라인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께 온라인이 더 활성화됐다고 생각합니다. 저는 그동안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많이 좀 전환이 됐고 앞으로 온라인 예배가 더 많이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교회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교회 자체에서 노력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교회는 늘 스스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그 원래 자정능력을 갖고 있습니다. 이번 정부가 신천지를 교회로 부른 것과 미스테이크입니다. 예수교 신천지 장막성전이에요. 그 컬트, 이제 이단 집단입니다.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 네가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그런 염려는 좀 있습니다.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더 바로 쓰고 새롭게 되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서 교회가 사회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그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목사님 말씀에 아멘입니다. 정부 일에 우리가 일단 잘 협조를 해서 일단 한국 교회가 이런 어려움 극복에 코로나19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. 일단 거리두기라고 하는 그러한 지침을 지키면서 예배는 복귀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.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보면 네. 이런 전염병, 바이러스 전염병이 4, 5년마다 한 번씩 온다고 봅니다. 4, 5년마다. 네. 지금 모든 노하우를 쌓는 것이 네. 앞으로 100년 대계를 위한 큰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모든 의료체계, 전염병 예방체계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고
우리나라에서 이번에 드라이브 트루 나온 거하고 그다음에 워크트루도 나왔지 않습니까? 네. 그런 세계적으로 지금 우리가 수출하고 있는 거거든요. 네. 그래서 홍역을 치르면서 전 세계에 기여하는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.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내가 간구하느라.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간이 영육 간에 잘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잘 되기를 원하는 한 시련 과정을 우리가 겪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. 근근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.